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카 파일과 퀀트카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카라는 파일이 이제 바스프에서 이제 구조, 원자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퀀트카 파일도 마찬가지로 그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동일한데 차이점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포스카 파일은 이제 바스프 계산을 할때 포스카에 쓰여 있는 대로 구조를 읽어서 제일 원리 계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SCF 계산, 뭐 셀프 컨시스턴트 필드 계산을 할 때는 뭐 퀀트카 파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릴렉스를 한다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스프에서 NSW가 뭐 1보다 큰 경우에는 구조를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구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카 파일에서 이제 인풋을 받아서 바스프로 계산을 수행을 해서 새로운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터레이션, 이제 파일을 보면은 뭐 이터레이션 1에 뭐 1, 뭐 2, 3, 4, 뭐 15,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또 다시 이터레이션 2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구조라는 거죠. 이게 이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구조가 이제 포스카에서 받아온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터레이션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뭐 3, 뭐 많이 될 때는 100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포스카 파일과 이제 퀀트카 파일, 이렇게 릴렉스를 할 때마다 퀀트카 파일이 이제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되는데, 이 파일과 이 파일이 다르잖아요.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죠. 근데 바스프가 컨트롤 파일이랑 포스카 파일을 그냥 이렇게 저장만 해놓고 뭐 포스카 파일로 바꾸든지 이런 거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컨트롤 파일은 컨트롤 파일이 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파일을 포스카로 이렇게 복사해놓지 않는다면, 동일한 계산을 다시 수행하게 되면, 이제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제 다시 잡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 포스카 파일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계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자원을 낭비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 최적화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cp 퀀트카 포스카 이런 걸이 명령을 이용해서 포스카 파일을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 구조 최적화된 퀀트카 파일로 포스카 파일을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바스프가 돌아가는 도중에 포스카 파일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카 파일은 처음에 바스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파일이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나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바스프가 돌아가기 직전에 포스카 파일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계산해서 포스카 파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뭐 SCF 계산할 때는 뭐 포스카 파일에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구조 최적화할 때는 계속 이제 포스카 파일에서 구조 최적화한 것들, 이터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 파일들을 그 구조들을 쓰는 겁니다. 그 포스카 파일이 뭐 심지어 지워도, 포스카 이 파일을 지워버려도 바스프가 돌아간 이후에 지우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굳이 지울 일은 없지만 그런 경우도 바스프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